2023년 1월 19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텍사스 공항의 수화물 속 총기 적발률이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투자 수요와 지속적인 이주로 인해 경기 침체 속에서도 텍사스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강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로리 로건 달라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통화 정책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걸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9살 된 아들을 살해한 맥키니 남성이 가족 모두 죽어야 한다고 아내에게 여러 차례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텍사스 공항의 수화물 속 총기 적발률이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지난해 260개 국내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서 모두 6,542정의 총이 압수됐다며 이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570정이 늘어난 거라고 밝혔습니다. TSA는 총기들이 대부분 텍사스와 플로리다 같은 남부지역 공항에서 발견됐는데 88%는 장전이 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많은 총이 압수된 공항은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으로 448정이 압수됐고 DFW 국제공항 389정,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이 298정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달라스 러브필드 공항에서도 127개의 총기가 적발됐습니다. TSA는 지난해 텍사스 전역의 16개 공항에서 1,089개의 총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투자 수요와 지속적인 이주로 인해 경기 침체 속에서도 텍사스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강화될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의 오랜 경제학자인 마크 다투어가 어제 스트라이브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 어드바이저스가 주최한 경제 포럼에서 한 말입니다. DFW 지역의 2021년 총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4,500만 달러 이상으로 전국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시를 포함한 주요 시장을 다시 제치고 4천만 달러의 거래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츠어 경제학자는 텍사스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의 복귀를 예상했습니다. 로리 로건 달라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통화 정책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걸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텍사스 대학교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로건 총재는 아울러 지금 예상되는 정도보다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다음 금리 정책을 결정합니다. 올해 첫 금리 결정을 앞두고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는 기존보다 작은 25BP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9살 된 아들을 살해한 맥키니 남성이 가족 모두가 죽어야 한다고 아내에게 여러 차례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9살의 수브라마니안 폰나즈하칸이라는 남성은 아들 나니틴 폰나즈하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 나니틴은 이달 6일 맥키니의 집 차고에서 자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됐고 아버지 수브라마니안은 자해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나니틴의 어머니는 남편이 최근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울해했는데 사건 당일엔 가족 셋이 모두 죽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 등 전직 장관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 발언 논란과 관련해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정부의 입장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가 다음 달 사임할 계획으로 10월에 열리는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전쟁 물자 원조 계획의 하나로 자국산 장갑차 200대를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9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